자, 108이다. 자, 여기서도 역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다 공통점은 이것들 다 뭐다? 전치사네. 전치사는 뒤에 뭔가 이렇게 명사 같은 거를 써가지고 요 뜻을 조금 이렇게 가미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 보니까 다 방향하고 관련된 전치사들이 나오는 거야. 자, 방향. 자, 첫 번째 to 나오네. To France. 프랑스로 이러는 거야. To the station. 역으로. 어디로? 자, 반면에 from은 어디에서 출발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from Latin. 라틴어에서. From the hotel. 호텔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네. 보통 from은 to랑 그래서 이렇게 쓰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면 from the 서울 to the 부산.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시에는 덜을 안 붙여. From Seoul to Busan. 이렇게 되지. 자, 다음에는 into랑 out of를 한번 볼게. into는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야.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물속으로. 선생님 옛날에 여친이 있었는데 내 눈이 아름답다 보니까 그 여친이 내 눈에 퐁당 빠졌어. 치라. 어머, 왜 이렇게 거칠어. 지금 이게 웃음이 나오나? 단두대를 준비해라. 단두대를 준비해라. 숙여. 루이 16세가 어떻게 뒤졌는지 알지? 잠깐만요. 자, 저 처형식에 참가할 사람들 손 들어봐. 그래. 아, 너는 단두대보다 그게 좋겠다. 왜 이렇게 막걸리 푹 부는 거, 이 뭐지, 걔네들? 망나니. 망나니. 경기 망나니다. 둘은 사약을 갖고 와, 알았어? 일단 쟤를 좀 취하게 사약, 수면제 좀 타서 먹이고. 그 다음에 너희 둘은 쟤를 잡아야겠지? 잡아. 그럼 너는 뭐 할래? 그럼 얘네 둘이가 잡으면 남자 둘한테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다리 하나 정도는 되지. 쟤는 쟤 그 목에다가 소독약을 좀 발라줘. 좀 덜 아프게. 그지? 막걸리 가지고 좀 더러우니까. 자,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말이야.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Into car, 차 속으로. Out of는, 자, into는 어디 속으로 이런 뜻이라면 out of는 바깥으로, 뭐 바꿔도 돼. 다 전시선 뒤에다가 뭘 써야 돼. 그래서 out of, 이거부터 볼까?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이렇게 돼. Out of the radio는 라디오 밖으로, 즉 라디오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인도 있는데 인도 비슷한 뜻이야. 그래서 in the radio 하면은 뭐다? 라디오에. 인이라고 하면은 좀 정적으로 어디에, 어디 안에 이 정도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디 안, into는 어디 안으로, 속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가지고 on off가 나오네. On the table, don't put your feet. 발을 테이블에다 두지 마라. On이라는 건 뭐냐면은 닿는 거야. 위라는 뜻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위 아래 할 때 그런 거, 뭔가 켜지고 닿는 느낌이 on이야. 그래서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테이블에 닿게끔 발을 놓지 마라 이거지. On the wall, hang some picture. 그림을 거는데 벽에다가, 벽에 이렇게 닿게끔 걸지 마라. 아, 걸 거다 이렇게 되지, 벽에. On the bus, get on 하면 타다야. 버스에 탔다 이럴 때 닿지. 그럴 때 오늘 써. 자, 반면에 off라는 것은 떨어지는 거야. 내리고 떨어지고 안 닿는 거야. 그래서 take your feet off the table 하면 발을 가져가는데 테이블에서 떨어져서 가져가라. 그래서 take off는 벗다, 떨어뜨리다, 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테이블에서 발을 떼라 이러면. Fall off your bike. 바이크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뭐야?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이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이런 말.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나? 이거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여기다 적어야겠다. 자, up하고 up의 반대말이 뭐야? down이야. 자, 이런 거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야. 부사. 뭐 전치사든 부사든 비슷한데 일단은 부사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up 하면은 뭐 위로 이러지. up the hill, 언덕 위로 이렇게 됩니다.
down the stairs. down은 밑으로니까 이게 계단이니까 계단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위로 밑으로. 위에는 뭐야? 위. 위에. over도 있고 또 뭐도 있지? above. 우와, 쉬. 앞에 영상 했어? 네. 그러니까. 이 새끼 나머지는 안 했어? 쟤 빼고 나머지도 한 번 더 시험 봐. 네이스. 자, above도 있지. 쌤, 혹시 이거 영상을 뭐? 안 보고 에어팟을 듣는 것도 쳐주나요? 에어팟을 듣는 거는 제가 체크리스트에 나와서 듣긴 들어야죠. 지금 내 아직 별치를 안 봤는데 개콜. 내 수업이 무슨 뮤직 수업은 아니잖아. 뭐 음악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했냐는 묻는 거잖아. 아니, 쌤 말씀이 전부. 자, 그래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해줄게. 자, 그럼 밑에는 뭘까? 너만 빼고 조용히 해봐. 밑에. 네? Above의 반대말 밑에. 그거 있잖아. 몰라 이씨. 언더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 언더라고 말한 사람 손 들어봐. 언더라고 말한 사람 손 들어봐. 아니잖아. 아니야? 다 탈라. 없지? 아, 저 말해야 돼. 다운인가? 뭐야? 블루. 우와, 별로. 박수 한번 쳐줘, 빨리. 어, 와. 이 새끼도 봐라, 박수. 어. 아, 그치? 기가 막힌, 니가 존나 비싸는데. 밑에, 위. 자, 봐봐. 이거는 위에, 이거는 밑에야. 또. 업도 뭐야? 위로. 다운도 뭐야? 아래로. 그렇지. 근데 얘는 약간 좀 동적인 개념으로 위로 아래로 이 정도야. 그렇지? 손 들어봐 알지게. Put your hands. 뭐라 그래? Put your hands above 하겠어? up 하겠어? 왜?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지. 그럴 때 위로 밑으로 오고 얘는 위에 아래에 이런 뜻이 있어. 또 하나 또 있지? 뭐가요? 또 위에가 뭐 있어? 이거 모르면 다시 시험쳐요. 오버가 있어. 오버의 반대말은 뭘까? 언더. 언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10살 넘었다 하면 뭐라고 그래? 오버 10이고 난 10살 미만이다 하면 언더 10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도 위에 아래, 얘도 위 아래, 얘도 위로 아래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정적인 개념으로 위에 아래. 이 영상은 앞에 영상인가 앞에 앞 영상인가 106인지 107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참고해.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개념이다. 자, 또 나오네. 자, 이런 거 봐봐. 그러니까 위라는 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위는 up을 쓸지 over를 쓸지 above를 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오케이? 어, the plane flew over the mountains. 이게 무슨 말이야? 산을 넘어가서. 그렇지. 어떤 개념이야? 산 위로 간 게 아니라 뭐야? 산을 넘어가면서 위로. 위로는 위로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 있지? 아, 그지? 자, 그럼 페이지 한 페이지 넘깁시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Let's turn the page over 이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서 위로 말, 이런 거야. 그래서 over는 위로 이런 뜻인데 약간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산 위로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뭘까? I jumped over the wall. 벽을 넘어서 점프했다. 뛰어 넘어갔다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자, 반면에 under는 뭐라고? 아래요? 밑에, 아래 이런 뜻이야. 그래서 under ladder. ladder가 사다리니까 사다리 아래로. 밑으로 걷다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위로 뭐 위로 어떻게 되다고? 산 위로, 벽 위로 어떻게 되다고? 얘는 뭐야? 아래에 아래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다리 아래에 사다리 아래에 아래로 걸어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응? 마지막이 아니야. 오마이갓. 쌤 안 하면 안 돼. 존나 많은데. 와씨. 근데 문제 이쪽에 다 담겨요? 문제는 별로 없는데 야 오늘 시험 많이 틀리겠다. 잣대는데. 자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전에 뭐 배웠냐? over. over의 반대말은 뭐라고? under가 되는 거야. 위로 아래로 위에 아래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나왔지만 above 위에 반대말보다 below 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through라는 말이 나와. through는 뭐를 통과해서 뭐를 지나서 이런 말인데 around는 지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뭐를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자, 와, 분기 열심히 한다. 그래서 새가 날아갔다 방으로 날아갔는데 뭐야? 창문을
지나서 통과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도 뭐야? 마을을 지나서. 반면에 이거는 타운을 돌아서 간다. 코너 주변 아 저 뭐야 이거 구석이 뭐지 뭐라고 그래 이거 구석 모퉁이를 돌아서 간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을을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반면에 저기에 along이라 있어. along이라면은 따라가는 거야. 해변을 따라서 그래서 이거 봐 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반면에 across가 있어. 이거는 건너가는 거야. 강을 건너가다 이렇게 되는 거야. 후 마지막 past가 있어. past는 뭐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걸었는데 past me 나를 지나서 past the movie theater 영화 관을 지나가다. 그럼 다 봤지? 자 요렇게 된다. 자 그럼 이거 다 해야 돼요 오늘? 네 동건이랑 정민이 이거 풀어져 있어 안 풀어져 있어? 뭐요? 이거 풀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전에 배운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하고 수업을 할게. 자 여기서 3번 5번 붙은 것만 총 하면 몇 개 나와? 뭐라고요? 총 3번 5번 붙은 거 하면 몇 개 나와? 6개 맞나? 제한 시간은 1분이야 시작. 예? 어, 3번, 5번. 응? 벌써 보냈어. 5만 다 적으면 되는 건데. 자, 누가 실력이 좋은가를 혹시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벌칙 같은 건 없는 거죠? 지나간다 같은 식으로. 네가 1등 하면 벌칙이 없고 네가 꼴찌 하면 벌칙이 있어. 형 1등 해. 한 분이 40초 전. 아, 쎄반데요? 3번, 5번만. 나 아직 한 문제도 못 풀었는데? 어, 씨, 잘못 적었다. 한 문제도 못 푸는 건지. 인기는 느껴야지 이렇게. 이렇게 분발해지는 거야. 네가 또 까는 일도 있지. 방해 된다. 닥치라. 아, 50번. 네? 네? 나. 다 풀었는데 채점은 어떻게? 채점 하지 마. 하지 마요. 어, 다 풀었다. 얘들아 그만 풀어. 20초 전. 아 씨발. 정말 1분 꼴찌 하지 마라. 괴로운 일 생긴다. 이게 안 건강하지. 다 했어. 다 풀렸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두 문제 풀었는데요? 나 네 개 틀렸어. 심해져. 어? 광이 다 다르게 넣었네. 오씨야. 5초 4초 3 됐다. 2 나한테 말하는 말 아니면 하지마. 네. 3번 5번 붙은 거 푸는 거 맞죠? 어 그럼 총 6개인가? 네. 어 그만 잡아 당겨. 와 끝났다. 컷! 자 여기까지 그럼 간다. 네. 자, 정직하게 채점을 해라. 바꿔서 이길까 이거? 어, 그것도 또 좋은 생각이다. 바꿔. 바꿔서 요것만 채점하고 돌려줘. 얘랑 바꾸기 싫어요. 근데 저 은근 매길 때 진짜 잘해요. 자. 저 누구랑 바꿔요? 아무랑 또 바꾸면 바꾼 거 또 바꾸면 되잖아. 자. 아, 인토가 있었구나. 자, 요거 뭘까? 뭐야? 도발. 고를 써서 하라네? 그럼 뭐야? 언덕 위로니까 up the hill 이렇게 되겠지? 가라라는 말 써야 되니까 go up the hill 내려가라 하면 go down the hill. 그 다음에 6번 5번이야? 6번이야? 5번? 자 5번 보자. 이건 뭐야? 어 이 스트리트를 따라서 걸어가다지?
along the street. Go along the street. 이렇게 되겠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A plane flew. 비행기가 날아갔다. 마을을 마을 위로 갔겠네, 그지? 마을 위로 갔다? Over the village. 이렇게 되겠네. 다음. Over. A girl ran. 달렸다. Over. Across. Across. 이거 뭐야? 길을 무단횡단 건넜지?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street. 한 개 맞았는데 이게 없단다. 그 다음에 3번. Where's my phone? You put it? To your bag. 이거 세 개만 쓰는 거 아니야, 멍충아. 이 ETC가 뭐야? 다른 등등 이런 뜻이야. Etc. 이렇게 읽고 이런 거 등등을 쓰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너는 그것을 가방 안에 넣었겠지. In your bag. 이렇게 돼. 5번. 맞췄다, 야, 이거 맞췄다 이거. 나 한 문제 맞췄어. We walked 걸었다. Museum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뮤지 한 시간 동안 뮤지엄 뮤지엄. 뮤지엄 보니까 뭐야? 뮤지엄으로 하면은 to를 쓰면 되겠지. 네. 자 뒤에 보니까 so 봤다 a lot of interesting things 재미난 걸 봤다야. 그럼 뭐야? 박물관 가는 거야? 이미 간 거야? 간 거지? 그래서 가서 뭐 봐야 되잖아. 그럼 뭐야? 박물관? 박물관? 에서 뭘 봐? 걸었다니 이거. 박물관? 주변을 걸어 다녔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 주변 뭐야? Around를 써야 되겠지. Walked around. 저 한 개 맞았어요. 돌려줘. 일단 그래도 한 개 맞았어. 우와. 거기다가 몇 분의 몇 이름 써가지고 사진 50점이요. 사진 보내. 몇 분의 몇이요? 몇 분의 몇이지? 6분의 1. 선생님 얘 추첨 좀 이상해. 보낸 사람은 나한테 말해. 선생님. 야 이거 선생님 6분의 3인데 2분의 1이 맞은 거잖아요. 아니야 6분의 3에. 알았어. 이름도 적으라고요? 그래서 몇 개 맞았어. 어 누가 몇 분의 몇인지 알아야 되니까. 빨리 보내, 빨리 보내. 보내고 몇 번에 몇 맞았는지 말해. 6분의 1이요. 108.3의 일렉트리모. 자, 또. 6분의 1. 오씨. 괜찮아, 이 정도면. 6분의 1이요. 6분의 1. 또. 6분의 3이요. 6분의 3. 또. 6분의 4요. 진짜? 네. 아니, 108.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이겼어, 이건 이겼어. 좀, 오, 6분의 4. 그 다음, 또. 아 보내줘. 저 6분의 3이요. 어? 아 이게 108.3에 빨리 말해. 한국어로 말해. 잡는데. 어? 말해요? 어. 가져가. 아 108.3에 한 번 찍어. 보냈어? 아니요. 빨리 보내 그럼. 와. 하원. 저 108.3에 저 예시를 못 봤어. 6분의 2? 오늘 1등 누구야 그럼? 저요. 와 조용히. 와, 박수 한번 쳐줘. 박수. 나 벌칙 당하기 싫어. 오. 야 처음 강단이 것들. 자 나머지 것들 보자. 자 이거 전치사를 쓴다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 아예 어려워. 좀 어렵지? 자 계속 연습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이건 뭐야? 다리를 지나는 거니까. Under the bridge. 아 밑으로 가면은 Under the bridge고. 지나서 가는 거잖아. 패스트. 아, 그런가? 밑으로. 패스트는 그냥 뭐가 있으면 옆으로 지나치는 걸 패스트라고 그래. 이거는 통과해서 가잖아. 안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답 쓰지 마. 먼저 맞추지 않으면. 그다음 이거는 답은 딱 한 번에 맞춰야 돼. 두 번째 답도 이제. 그렇지. 이거. 그다음 이거는 아래로니까 down the steps 했고, 그다음 이거는 along. 뭐야 이거 어떤 뜻이야? 호텔 안으로 가잖아. 안으로 into the hotel이고 얘는 호텔 이거 뭐야 이거 호텔을 옆으로 지나서 가면 past the hotel이고 호텔을 따라서 가면 along the hotel. 그럼 뭐라 적어요? 그거는 답지 있는 대로 가야지 뭐. 이거 뭐야 이거 또 이거 우찌 가는 거야? 그림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안으로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인데 저거. 나갔어요. 나가고 왔어. 아, 나가네. 그럼 어? 호텔 밖으로니까? 인트의 반대말. Out of the hotel. 얘는 이게 또 뭐냐? 위로 다리 지나갔어요. 아, 다리 위 위로 지나갔어. 위로. 위로? 위로? 오버를 하면 안 돼. 오버를 안 되잖아. 오버는 다리 위에 떠야 되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약간 따라가다 그럴까요? 어떻게? 어브는 아니지. 아, 이거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거네. 그지? 자, 내가 말한 거랑 답이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는데 지금 한번 다리 아래로 걸어가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down the bridge. Down the bridge. 다시 해서 맞췄는데 저거 되나요? 아, 한 번밖에 안 된다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뭐냐? 따라가다. 길 따라네? 그러면 뭐 보기도 없네? Along the street? 네, 네. 이 정도. 아니면은 공원 안으로 하면 into the park 그거. 그럼 저 저거 돼요? 뭐 이거는 답지 있는 대로 가. 자, 그 다음. 2번은 a book fell. 떨어졌다. 책이 떨어졌다? 선반? 아래로니까? Down the shelf. 그 다음에 a plane 했고 4번 a woman got 내렸네? Out of the car. A girl ran 했고 참 6번 suddenly a car came. 차가 왔어 갑자기? 코너를 돌아서? Around the corner. 그 다음에 they drove Through 마을 뭐라고 봐야 돼 이걸? 마을을 지나가다는 패스 지나갔다. Through. 뭐라 말하면 돼? 마을을 지나갔다고 하자. 그래서 through the village 이렇게. 그다음에 8. They got into the train. 그다음 the moon travels 다른 움직인다 여행한다 지구. Around the earth, 지구 주변 돌았어. They got into the house. 창문을 통해서네? 통해서. Through the window. Through a window. 이렇게 되겠지. Through가 통해서 지났어. 그 다음에 밑에 거. I looked. 예? 뭐라고요? 창문을 통해서 봐야 되겠네. Through the window and watch the people. 사람들 봤다 되겠지. My house is near here. 집은 이 근처에 있대. It's just 코너 돌아서. Around the corner. 4번.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 여기서 공항까지네. From here to the airport. 6번. You can put your coat. 놓을 수 있어 코트를. Back the back of the chair. 의자 뒤. 의자 뒤에 놔도 돼. 뒤? 이게 뒤고. 아, 의자 네. 뒤에 걸어도 돼, 놔도 돼. 요거는 어디에다가 딱 붙여서 놓는 거잖아. 그지? On the back 이렇게 되겠지. 벽에다가 놓을 수 있으면 on the wall 이렇게 되는 거야. In tennis. You have to hit the ball. 네트를 네트가 있어 테니스. 네트를 통과해서 치면 뚫겠지만 통과해서 테니스 칠 수는 없잖아. 위로 쳐야 되지. 그러니까 over the net 이렇게 돼 있지. Over the net. Adriana took a key. 키를 가져갔대. Bag 가방. 가방에서 키를 가져갔다. 뭐 있을까? 가방에서 from a bag일까? into 가방으로 키를 가져갔다? 어? 가져갔다. 어디 으로? 가방 from 아니잖아. 가방 여기 보니까 문을 열었다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방에서 키를 꺼냈다잖아. 그럼 가방에서 키를 꺼냈다. from at 어? at to
가방에서. 에투. 가방에서. 인투. 에투. 어디서? 인을 써야겠지. 가방에서라는 것은 가방 안에서 키를 꺼내야 되잖아. 그렇지? 자, 시작.